여야 국회의원들이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오늘 출발합니다. 우리 땅을 우리가 방문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이와 같은 항의 성명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고 저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광복절 아침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독도를 방문합니다. 8시쯤 도착해서 독도 경비대원들 격려하고 섬을 둘러본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에 나섰습니다.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우리 땅이니 못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괜히 분쟁 지역의 이미지만 키워서 일본을 돕는 셈이란 의견이 엇갈렸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독도행을 결정한 이유, 오늘 이 방문을 주관한 분이세요.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아, 지금쯤이면 국회의원들이 헬기로 이동하는 시간이어서요. 오늘 방송 전에 사전에 녹음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헬기 출발 직전이지요? 예, 저 탈기하고 있습니다. 예, 10명이 모두 함께 가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10분, 여야, 누구누구 가십니까? 우선 나경원 의원님하고요. 예. 또 여러 의원님들, 또 야권에서는, 우리 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님, 황희 의원님, 또 저 장정숙 의원님, 이렇게 총 10분이 가십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오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독도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십니다. 예예. 특히 태안군의 제일 서쪽의 끝에 위치한 섬이 경렬비열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경렬비열도를 돌아서 예. 자전거를 타고 국토를 횡단을 했습니다. 아, 청년들이 예 이분들 우리가 또 격려도 하고 아, 예. 또 독도에 있는 여러 경비대라든지 시설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예, 예.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게 3년, 지난 3년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3년 만의 일인데 이번 광복절 아침에는 가야겠다. 이번이 적기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적기라고 하기보다는 예. 이러한 600km를 횡단해서 오고 있는 이러한 젊은 청년들 예, 예. 또 이런 또 오늘 한 7,800명 정도가 독도를 와서 아마 둘러보시게 될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8월 15일이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우리 독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러한 그냥 순수한 의정활동의 차원이었지. 예, 그렇습니다. 올해라서 가야 하고 지금 시기가 이래서 가야 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나라의 엄연한 이 아주 신성한 영토이고 우리 국민, 우리 영토의 DNA가 이렇게 뻗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번에도 역시나 일본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 독도 이제 그들은 이제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독도의 영유권,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 발표까지 했는데 이런 일본의 항의는 어떻게 보세요? 일구의 가치도 없다고 봐야지요. 일본이 항상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자기들 국익을 고려할 때 예, 예. 독도를 간혹 이렇게 자꾸 꺼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자기들이 어려운 태평양 전쟁에 대한 책임 배상 문제라든지 책임 문제, 또 역사 교과서 문제, 예. 또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진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쉬운 카드로 꺼내서 쓰는 경향이 있지요. 독도란 카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쓴다고 보여지는데 예, 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국토의 일부 속에 왜 우리가 뭐 다른 섬 가면 경렬비열도 가면서 그런 말을 안 나오나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나 우리 공직자 같은 분들은 그러한 전체의 맥락 속에 독도를 바라보는 것이지 뭐 굳이 우리가 일본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할 그럴 필요 없다고 고려할 싶습니다. 필요 없다. 우리 울릉도 가듯이 거문도 거제도 가듯이 그냥 독도 가는 거다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중론도 있긴 있습니다. 아, 어떤 것인 네. 거 아니에요? 우선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분들은
2012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깜짝 방문한 후에 한일 관계가 얼마나 냉각됐느냐, 외교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국민 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늘상 다니면서 챙기고 그걸 정책에 담는 일환입니다. 예. 그거를 너무 일본에 이렇게 끌려간다든지 또 일본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본다든지 고려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과 좀 복잡한 외교적인 문제, 미묘한 갈등이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주권과 국민을 우회하는 일에는 그런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려,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할 만한 일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아주 예. 신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측면에서는 실리적으로 봤을 때, 실리적인 측면에서 득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독도는 엄연한 우리 영토인데 굳이 여러 의원들이 가가지고 일본이 항의하고 그게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독도가 분쟁지역의 이미지만 강해지고 그러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명분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일본이 그런 반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해보세요.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항의했다고 해서 취소하는 건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셨을까요? 저희는 일상적인 활동이고요. 예. 또 일반 국민들도 오늘 다 오시고 또 의미 있는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독도에 많은 그런 애국 단체들이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이라고는 이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그런 데를 함께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가는 그 계제에 우리 시설물도 챙겨보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분쟁적으로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국가 이익은 충분히 우리가 보호를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자체가 분쟁 지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아, 물론이죠. 근데 일본이 자꾸 그것을 분쟁 지역처럼 만들어 가지고 국제 사법 재판소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 아, 그래서 국회의원의 일상의 일들을 꾸준하게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정부는 정부에 맞게 또 그런 일정들을 이렇게 잘 소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헬기가 이제 곧 떠납니다. 아, 무사히 다녀오시고요. 가서 저 독도에 있는 경비대원을 비롯해서 주민들 많이 격려하고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여튼 오늘 독도행이 별 후유증 없이 무사히 마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독도방문단 만났습니다.